안녕하세요. 삼두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올해 식재한 사과나무 수형을 바로잡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1단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1단, 2단 정도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척지가 아주 가늘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꽃눈 같이 이렇게 지금 결과지 꽃눈이 형성된 것도 있지만 이번 한운 장마로 인하여 이렇게 새순이 돋은 것도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쪽도 사실 새순이 돋았습니다. 그럼 아랫부분에 있는 이것은 지금 꽃눈이 형성되었지만 또 아랫부분도 보면 이렇게 새순이 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가지가, 척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형을 1클릭을 이용해서 수평으로 유인을 하고 다시 너무나 많은 척지를 잘라내서 재배를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고무줄을 이용하여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다시 묶어서 이렇게 수형을 다시 변형해서 사방으로 1단, 2단을 1단만 완성할 것이 아니라 1단, 2단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심히 보시게 되면 아랫부분에 또 같은 쪽으로 가지가, 척지가 벗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지 같은 경우도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사각이 다른 방향으로 축지 유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축지랑 아래에 있는 축지가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옆부분에다가 이렇게 볼대를 박고 여기다가 고무줄 밴드를 가지고 이쪽으로 유인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놔도 되겠죠. 그러면 수형이 굳어지게 되면 이대로 이게 그 나무가 굳어지니까 측지가 이 방향으로 나중에 수형이 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 클립을 가지고 수형을 잡았지만 이렇게 이번 카눈 태풍으로 인하여 다시 새순이 나온 것은 다시 수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이 클립을 빼서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수평으로 다시 유인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산온 영향으로 이렇게 새순이 이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고 이걸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또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앞부분을 만져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해준 다음에 수형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되면, 보시게 되면 수평으로 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됩니다. 원래 이 끝부분에 새순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새순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수평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이것을 수평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여기 요 부분을 잘못 만지게 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을 다시 몇 번을 이렇게 흔들어서 부드럽게 해준 상태에서 다시 꽂아서 아랫부분으로 장하도록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